맥너겟 먹어볼까? 맥너겟 챌린지에 참가를 했거든. 누님이 주인님이 지목을 하셔서 맥너겟 40개를 준비해봤지. SASASMR이라는 그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이팅 사운드 전문 유튜버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2018 맥너겟 챌린지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팅 사운드 전문 ASMR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이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미니님과 최 ASMR님께서 저를 지목해 주셔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맥너겟. 되게 짭짤한 후라이드 치킨! 되게 짭짤 고소한 후라이드 치킨 먹는 맛이에요. 40개 금방 먹겠는데? 지금 몇 개 먹었지? 4개인가? 지금 먹은 거에 10배만 먹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얘가 케이준 소스. 얘가 뭐 사우어 아우, 무슨 그런 소스였어요. 얘는 스위칠리. 이상하다. 그냥 먹을 때 맛있었거든요? 근데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좀 오히려 별론 것 같아. 얘 고소한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별론데? 소스? 그냥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몇 개 먹었지? 한 14~15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후라이드 치킨을 원 없이 먹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그만 먹었다. 뭐 20개 정도야, 뭐. 벌써 다 먹은 것 같은데, 20개는? 이제 20개에 가까워지니까 소스에 찍어 먹게 되네. 몇 개 남았지? 뭐야! 잠깐만! 말도 안 돼! 잠깐만! 7, 8, 9! 뭐야, 내가 16개밖에 안 먹었다고? 더 준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아니, 그렇게 많이 먹은... 아니, 이거 40개니까! 잠깐만요! 이거 신기하네! 내가 그거밖에 안 먹었다고? 말도 안 돼! 둘, 넷,
여섯, 여덟, 열. 빨리 먹자. 오, 야, 이거. 그러면 요즘에서 양념치킨에 출동한다면 역시 양념치킨은 최고입니다. 와, 쉽지 않네. 맥락의 20개는 그냥 평범한 누구나가 도전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40개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배불러서. 잠깐, 이거 하나에 몇 그램이지?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 맞네. 내가 먹는 게 지금 몇 그램인지 궁금해졌어. 잠깐만 기다려봐요. 저울을 가져왔습니다. 17g. 근데 이게 크기가 다르니까 16. 하나에 한 17g 정도 하니까,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요거까지 먹으면 30개를 먹었으니까 한 3, 7에 20. 한 500g. 고기 한 근 지금 먹는겨. 먹는겨? 일단 여기서 지금 딱 그 뱃속에 차있는 제 몸 상태를 분석해보면, 아,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다! 딱 요 정도에서 끝내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아직은 그냥 먹을만해. 맛있어. 적절히 맛있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은 힘들어지겠죠? 스위치. 근데 확실히 여기 있는 이 소스들보다는 양념치킨 소스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여기까지다. 더 하면 안 돼. 오늘 영상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Honey. 여나, 감자 깎아! 감자 깎아 주세요! 응, 감자 깎아 먹으러 가자! 출발! 여나, 출발! 감자 깎아 미디움 하면 되겠죠? 응. 깎아. 드라이브스루 할까? 얘기하는 거 얘기. 드라이브스루 하고 싶대요. 얘기하는 거 얘기. 아, 얘기하는 거 하고 싶어? 응. 그래.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자튀김 미디움 하나랑요, 카페라떼 한 잔이랑요, 그리고 맥너겟 42조각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때? 뜨겁지 않아?
꺼고 바로 찍어야지. 응. 뭐야? 와. 맛있었어? 30분 먹으면 어떨까?